자, A번 122쪽 시작합시다. 서인아, A번 답 넣어서 읽어볼까요? 자, 지금 보면 뭐뭐만큼 뭐뭐하다 이 부분을 좀 색칠해 보세요. 뭐뭐만큼 값이 싸다, 뭐뭐만큼 값이 싸다라는 부분을 색칠해 보시고 형광펜으로. 자, 우리가 이거 문법 풀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게, 뭐뭐만큼 뭐뭐하다라고 했으면 무슨 비교? 원급 비교를 가지고 쓰란 얘기예요. 원급 비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as, 그렇지, 형용사 또는 부사의 원급. 그리고 뒤에는 as. 그래서 뭐뭐만큼 뭐뭐하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뭐뭐만큼 뭐뭐하다. 뭐뭐만큼 뭐뭐하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답한 거 as 나오는데, 이두 번째 as가 뭐뭐만큼이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자, 문장 구조 한번 보시면 the red bag 주어죠? is 동사 나왔는데 몇 형식이지? 이 형식이니까 이거 누구 자리겠어요? 보호 자리 와야 되겠지, 그지? 우리가 이렇게 써셔본 보호 자리 올수 있는 건 형용사의 원급이니 부사의 원급이니. 그렇죠? 형용사의 원급이 와야겠죠? 부사의 원급은 안 되니까 cheaply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비교 구문에서 비교 대상은 같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끝에 있는 원, 대명사는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겠니? back이겠죠. 그래서 그 빨간 가방은 파란 가방, 이렇게 하면 되죠. 파란 것. 파란 가방만큼이나 값이 싸다, 저렴하다 이렇게 한 거죠. 됐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적었죠? 이번엔 두 번째. 동현아, 날이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다는데,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다, 대체.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다, 대체. 우리 문법 뭘 활용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던 비교급 and 비교급, 이걸 활용해서 답을 하면 되겠다.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지 얘는? 점점 더 뭐뭐하다. 점점 더 뭐뭐하다. 답 불러볼까요? It is getting warmer and warmer. 그렇죠? It's getting warmer and warmer. 자, it은 무슨 it? 비인칭 주어죠. 비인칭 주어고요. 동사 어디 있어요? is getting 몇 형식일까? 이 형식이겠지, 그치? warmer and warmer 누구 자리? 보호 자리 온 겁니다. 보호 자리에 형용사의 비교급 and 비교급 쓴 거죠. 보호 자리 간단하게 보면 형용사 쓴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의 비교급으로 쓴 거죠.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다 이렇게 했죠. 어렵지 않죠? 비교급 and 비교급 활용해서 한 겁니다. 다 적었죠? 이번엔 3번 해보자. 태연아, 이번엔 힌트가 어디 있을까?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색채.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색칠해보세요. 무슨 급 써야 될까요? 최상급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 도시에서라는 말이 범위일 거예요. 그럼 구조를 먼저 써봅시다. 어떻게 쓸 거예요? 더 플러스 최상급이니까 이렇게 쌤이 쓸게요. 최상급 썼죠? 그 다음엔 뒤에 범위를 써야겠지. 범위 어떻게 쓸까? in 플러스 명사로. 그죠? 뭐 보통 단수 명사지만. 왜냐면 저 in 해석하는 게 쌤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디 어디에서 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도시에서라는 말을 했잖아. 자, 답을 불러봅시다. This 그렇죠. This is the tallest building in this city. 그래서 더 플러스 최상급. 여기 최상급 써주시면 되고. In this building은 범위라고 쓰면 되겠죠. In this building. 쓸수 있죠. 범위라고. In this building, 범위. 최상급, 그리고 in this building, in this city, 범위. 자, 이것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해석되셨죠? 나야. 4번은 어떤 게 힌트일까요? 나보다 더 유명하신 것
돈을 훨씬 더 많이 번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번다. 그치? 돈을 훨씬 더 많이 번다. 그 중에 훨씬 더라는 말이 눈에 띌 거예요. 뭐가 떠올라요? 훨씬 더라는 말을 보면 어떤 게 떠오르니? 문법 뭘 써야 될까요, 여기서? 훨씬 더라는 말은 언제 쓴다고 했어요? 비교급 강조. 그치.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비교급 강조 불러봅시다. 뭐뭐 있다고 했죠? 네. 기억이 안 나면 보고 얘기하세요. 비교급 강조가 뭐뭐 있었는지? 뭐뭐 있지? 비교급 강조? 뭐뭐 있었을까? 비교급 강조 뭐뭐 있었어요? 미나 불러볼까? Much, still, even, far, a lot. 자, 얘네들은 뭐 할 때 쓰는 말이다? 비교급 강조라고 쓰세요. 비교급 강조. 해석은 훨씬 더. 훨씬 더. 얘네들은 비교급 앞에 쓴다고 했죠? 다 불러봅시다. 나의 My brother earns. 자, much more money. 지금 보면 이 much라는 글자가 왜 나왔지? 누구 앞에? 이게 비교급이잖아요. 비교급 앞에 쓴 거예요. 그치? 뭐 하려고? 강조하려고. 그래서 much more money. 비교급의 짝은 den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비교급과 den은 짝꿍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 형은 나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번다 라고 해도 됩니다. 비교급 강조하는 표현 이해되셨죠? 다섯 가지 한 번 더. 뭐뭐 있지? 나의? 읽어볼까? Much, still, even, far, a lot. 한 번 더. 해석은 어떻게 한다? 훨씬 더. 뭐 할 때 쓴다? 비교급 강조할 때. 뭐 앞에 쓴다? 비교급 앞에 쓴다. 요렇게. 됐죠?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미나, 5번. 어떤 단어가 힌트일까요? 여기 부분부터.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 자, 그럼 내 인생에서 라는 말을 쓸 건데 다행히도 여기 요거 나온 것 같아. 그지? 이거 우리 뭐라고 쓰면 되죠? 범인데 오브는 해서 어떻게 했어요? 뭐뭐 중에서 기왕이면 뭐뭐 기본 해석은 뭐뭐 중에서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of my life, 내 인생 중에서, 근데 인생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 in my life를 쓸 건지 아니면 of my life를 쓸 건지 헷갈릴 때가 있죠. 팁을 좀 드리면 시간에 관련된 개념이 나올 때는 of를 씁니다. 예를 들면 올해 중에서라고 하잖아. 올 한 해 중에. 그럼 of the year 이런 식으로. 그럼 이달 중에 하면 어떻게 되죠? of the month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 시간에 관련된 개념이 나올 때는 in보다는 of를 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in은 뭐 할 때 쓰냐? 약간 범위, 지역 같은 범위 있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라고 하면 in Korea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역적인 범위를 말할 때 쓰는 게 in이에요. 시간에 관련된 단어를 쓰려고 할 때는 of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인생이라는 건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오브를 쓰는 거예요. 책에서는 보여줬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처럼 써보면 되는데 아까 이거 몇번 했었죠? 비슷한 거?
3번에 했다 한번 해봤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을 거야. 어떻게 만들면 돼? 얘도 모양을 먼저 만들어 보자. 더 플러스 최상급이니까 이런 식으로 쓰겠죠? 최상급. 자, 최상급 썼고요. 뒤에는 범위가 뭐로 나왔니? 오브. 이번에 오브를 썼죠. 그래서 오브 플러스 명사로 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범위라고 하더라. 그래서 뭐뭐에서 뭐뭐 중에서 가장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했죠. 답을 불러봅시다. 미나, today. one of the? 해볼까요? Today was one of the happiest days of my life. 자, 지금 어떤 걸 해봤냐면 우리가 최상급하고 오브를 썼거든? 근데 방금 우리가 대답을 했던 말은 지금 정답 보기 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one of를 쓰자고 얘기를 한 거야.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one of 다음에 정관사 더 플러스 무슨 급? 최상급. 그 뒤에는? 그렇지. 복수 명사를 쓰고 나서 잘 보시면 여기 더 플러스 최상급을 썼기 때문에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같은 거예요. 그치?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잖아. 다 적었죠, 이거는? 그럼 답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Today was one of the happiest days 해야죠. 여기를 조심하라고 했지. 다시 한번 볼까? One of 다음에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두 군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바로 정관사 더를 빼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더 플러스 최상급 쓴다는 부분. 두 번째 체크하는 부분이 어디였지? 바로 days. 복수명사 써야 되는 거. 이렇게 두 군데 확인하라고 했죠. 그리고 of my life 아까 얘기했지만 범위. 범위. 그래서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 중, 원래는 날들 중 하나였다가 좋아요. 날들 중 하나 이렇게 해서 살짝 바꿔주세요. 행복한 날들 중으로 바꿔주세요. 날들 중 하나였다로. 잡았죠? 다시 한번 대기합시다.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그 다음에 범위 됐죠? 오케이. 6번 갑시다. 태연아, 이건 어떻게, 힌트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뒤에 보면 Guam or Hawaii라고 해서 A or B라고 하는 선택지가 주어졌어요. 두 개죠. 두 개일 때 쓰는 게 비교급이었니? 최상급이었니? 그렇죠. 비교급이죠. 자, 답을 해볼까요? 그렇죠. Which is closer? 일단 대상이기 때문에 which를 쓴 거고 의문 대명사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which is closer. 무슨 급 썼어요, 여기? 이렇게 써볼까? 비교급 썼습니다. 왜 비교급 썼다고요? 대상이 두 개니까. 원래는 close to 명사가 어디 어디에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잠깐 봐봐요. 주어 쓰고 나서 be close to 명사, 이거 안 쓰셔도 돼요. 눈으로 그냥 보세요. 여기서 close는 품사가 뭘까? 비동사 뒤에 왔는데. 닫다라는 동사일까요? 아니겠죠. 동사가 돼버리면 큰일 나지. 동사가 두 개가 돼버리니까. 그럼 여기 있는 close는 품사가 뭘까요? 형용사예요. 근데 이 close가 형용사일 때 뜻이 뭐뭐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친한이라는 뜻도 있고 가까운이라는 뜻도 있죠. 그죠? We are close friends. 뜻이 뭐였어? 우리는? 친한 친구야. 그래서 친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까운이라는 뜻도 있거든. 근데 뒤에 to가 이렇게 붙을 때는 뭐뭐에 가깝다 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주어가 어디 어디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be close to 명사가. 그러면 closer to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to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해석이 할 때는 뭐뭐에 라고 해석하는 게 딱 좋거든. 대신 비교급 썼죠. 그래서 is closer to Korea. 그럼 과음과 하와이 중에 어떤 것이 한국에 더 가깝습니까? 라고 한 거죠. 의문 대명사 위치 해석되죠? 어떤 것?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선택지가 있을 때는 이렇게 which 혹은 우리가 who로도 한 적이 있었지. 그때는 선택지가 누구일 때, 사람일 때 쓰는 거였죠. 그죠? 자, 7번 별표 좀 치시고요. 해석을 좀 볼까요? 뭐뭐 할수록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뭐뭐 할수록 뭐뭐 하게 될 것이다. 통째로 다 해석해야 될 거예요. 색칠할 것 같아요. 네가 더 오래 잘수록 더 피곤해질 것이다. 구문을 먼저 완성을 해볼까요? 어떤 모양으로 써야 될 것 같니? 7번은? 우리가 배웠던 거 해볼까요? 더 플러스 비교급. 근데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일단 이렇게 컷만 찍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똑같은 모양이 한 번 더 반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여기에 비교급을 써야 될 텐데, 그지? 이렇게 비교급들을 쓸 건데 뭐에 비교급을 쓸 거냐, 그건 이 뒤에 있는 동사들에 따라 달라질 거다 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의 비교급이 나갈 수도 있고, 보어의 비교급이 나갈 수도 있고, 혹은 부사의 비교급이 나갈 수도 있죠. 그건 저번 시간에 배웠죠. 해석은 어떻게 한다? 한 번 더.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한 번 더.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선생님이 뭐라고도 얘기했냐면 이게 원인이다 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뭐라고 했지? 이게 결과가 될 거다 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던 거. 원인 결과입니다. 자, 7번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동현아, 답 넣어서 읽어볼까? The longer you sleep, the more tired you will be. 그렇죠. The longer you sleep 나왔는데 여기는 뭐의 비교급 같아요? 그렇지. 부사의 비교급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 sleep이라는 단어가 일형식 동사거든. 우리가 일형식 동사라는 건 끝나기 때문에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 부사라고 했거든. 그래서 여기서 long은 긴이라는 뜻이 형용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헷갈릴까봐 정리 한번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쓰세요. 여기다가 따로. long이라는 단어는요, 형용사도 있지만 부사도 있어요. 형용사 할 때는 뜻이 뭘까? 긴이에요. 얘는 뭘까요? 오래예요. 쌤 이런 얘기했지 얘들아. 형용사는 우리나라 말로 뭘로 끝나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 이게 형용사야. 알겠죠? 그래서 long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알았을까? 동사에 따라 달랐구나. 그래서 부사인 long이라는 단어의 비교급을 쓴 겁니다. 그래서 부사의 비교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more tired you will be 나왔는데 이것도 보세요. 이 tired라는 단어가 원급이잖아. 이 tired를 여기다 싹 붙여봐요. 원래대로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 잠깐만. 이건 안 써도 돼요. 원래대로 만들면 이거지. You will be tired죠. 그러면 얘가 몇 형식 동사로 보이세요? 그렇죠. 2형식이죠. 그죠? 여기 있는 동사는 will be가 2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 자리죠 여기? 원래 보어 자리죠. 다시 얘기하면 형용사란 말이에요. 그 형용사가 어디로 갔을까? 앞으로 나가면서 무슨 급으로? 그렇지. 그래서 more tired로 바뀐 거예요. 이해돼요? 네. 원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간 거니까 지금 여기 안 보이는 거죠. 그럼 the more tired you will be. 맞죠? 자, 너가 뭐 할수록 오래 잘수록 뭐 하게 될 것이다? 너는 더 피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more tired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형용사의 비교급이 된 겁니다. 보어 자리니까요. 됐어요? 다 됐죠? 원급 쓰면 틀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long 나오면 당연히 틀릴 거고요. tire 나오면 당연히 틀릴 거예요. 됐죠? 그리고 한 번만 넘어가기 전에 더비교급, 더비교급 구조가 독해에서 등장하면 주제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B번 갑시다. 태연아,
자, 1번 요것도 힌트를 좀 찾아보고 갑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이다. 그치? 자, 그럼 셰익스피어는 주어인 것 같죠? 동사 뭘 쓸까요, 이제? 이즈 쓰면 되죠. 사람 이름은 단수니까. 그지? 그 다음에 밑에 문장 구조를 먼저 한번 써볼 건데, 구조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아까 쓴 것처럼 해보자. One of the plus, 그렇죠. 최상급 복수명사. 오케이. 그리고 조심하자, 빼먹지 않게. 그지? 조심하자, 복수명사. 기억나시죠, 이제? 그리고 in history. 저번 시간에 나하고 한번 했을 거야. 쌤, in history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역사에서가 아니라 역사상이라고 얘기했죠. 나오죠. 이게 범위예요. 됐나요? 자, 일단 답을 완성시켜 봅시다. 태연아. Shakespeare is. 자, 그렇죠. 그래서 one of the greatest writers in history 했죠.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세요. 우리 체크했던 거 더 들어가 있는 거 괜찮고 greatest 최상급 썼고요. 복수명사 writers s부터 있는 거 확인까지 끝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in history 역사상이라고 했죠. 나중에 독해하다 보면 이건 그냥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눈으로 살짝 보세요. 오늘은 구경하는 정도로 할 거니까. Throughout history 이렇게도 나와요. Throughout history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역사를 통틀어 이런 뜻이에요. Throughout history 하면 throughout은 단어가 뭐뭐의 전체에 걸쳐서라는 뜻이 있거든. 뭐뭐의 전체에 걸쳐서. 그래서 역사 전반에 걸쳐서라고 해석하기엔 좀 기니까 역사를 통틀어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throughout history 하면 역사를 통틀어 이렇게도 돼요. Shakespeare는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작가들 중 한 명이야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n history도 되지만 throughout history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것도 범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틀어 라는 뜻이니까요. 한번 구경했죠? 나중에 독해할 때 나올 겁니다. 요거는 나야 2번 얘는 폴과 앨리스가 나왔으니까 선택지가 주어졌죠. 그죠? 그럼 구조를 먼저 한번 해볼까? 의문사 일단 뭐 쓸까요? 여기다 who를 우리 쓸 거예요, 일단. 답 쓰기 전에. 먼저 구조부터 해보자고. 그 다음에 비동사 쓰겠죠? 그리고 무슨 급? 여기가 중요한 거야. 비교급을 쓰겠죠? 요거 체크 포인트야. 그 다음에 뒤에 어떤 그려야 돼? 콤마 찍고 뒤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선택지를 보여줘야죠. A or B 라는 걸로 만들겠죠. 선택지를 만들어줘야겠죠. 구조를 먼저 써놓고 답을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됐나요? 자, 그럼 답 불러볼까? 나혜가? 답 불러보세요. 자, who is younger? 그대로 갔죠? Who is, 그 다음에 younger 썼죠. 왜 is를 쓰냐면 의문 대명사는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단수 동사 씁니다. Who is younger? 그 콤마 찍었죠? A or B 구조 그대로 갔죠? 해석됐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3번. 미나. 파리는 나의 고향보다 3배 더 크다 라고 했으니까 3배라는 말에 집중해보면 이게 무슨 사? 배수사. 자,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배수사 가지고 어떻게 만들 건지 고민을 좀 해봅시다. 배수사 다음에 어떤 모양이 떠오르지? 일단 말로 먼저 해보자. 배수사 다음에 쓸 수 있는 모양이 두 가지잖아요. 뭐뭐 있어? as, 원급, as도 있고 또 하나 비교급, then도 있죠. 자, 두 가지가 떠올랐단 말이지. 그럼 다시 이제 단어를 보세요. as, is가 있나요? as, as가 있어요? 아니지. 그럼 이건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그렇죠. 비교급 플러스 that. 이걸로 쓰라는 얘기지, 그지? 다 불러봅시다. Paris is 3 times bigger than my hometown. 자, 이거 답은 맞췄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읽을 때 Paris가 아니고 Paris라고 읽으세요. 패. 한글로 있잖아. 굳이 써주면 Paris 이렇게 이렇게 발음하게 읽으시면 돼요. Paris라고 안 읽고 Paris라고 읽어요. 알겠지? 파리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 들어는 봤을걸? 파리지잉.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파리에 사는 사람들을 파리지잉이라고 합니다. 파리지잉. 지앵 붙여가지고. 파리에 사는 사람, 파리 시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Paris is three times bigger than my hometown. 이렇게 했어요. 바꿔볼 수 있죠? 바꿔보세요. 자, 바꿔서 하나 더 써보세요. 우리가 배수사, 그 다음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as, 원급, as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 미팅 한번 더 불러볼까? Paris. 그렇죠. Paris is, 한 번 더, is, 3 times as big as my hometown. 그렇죠. 잘했어요. 다 맞았죠? 배수사는 공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4번도 힌트 찾아볼까요? 점점 더 유명해졌다. 점점 더 유명해졌다. 자, 점점 더 뭐뭐 해졌다라고 하니까 우리 문법 뭘 활용하면 될까요? 그렇죠? 비교급 and 비교급 이거 활용해서 하면 되겠죠? 답을 불러볼까? 태연아 해볼까요? The Nobel became more and more famous. 잘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노벨 주어고요. became은 이형식 동사예요. 그럼 뭐 나올 자리지 뒤에는 이제? 그렇죠.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쓴 거 보이죠 이제 이렇게. 비교급 and 비교급을 쓰는데 형용사에 비교급을 쓴 거예요. 그래서 more and more famous 이렇게 한 거죠. 점점 더 유명해졌다 이거죠. 됐나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높여봅시다. 자 보세요. 이렇게 became more and more famous 하기도 하지만 쌤이 고급진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more and more 대신에 increasingly 라는 단어 썼습니다. increasingly 이 해석이 점점 더 라는 뜻이에요. 증가하게가 아닙니다. increase가 증가하다 늘어나다는 맞는데 increasingly는 점점 더 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The Nobel became increasingly famous.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지금은 문법 시간이라서 more and more, 비교급 and 비교급이 나왔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고등독해 하다 보시면 이 단어를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increasingly라는 단어를. 지금은 구경하면 안 됩니다. 이제 조금씩 알으셔야 돼요. 이런 단어도 이렇게 써먹을 수 있구나. 증가하게가 아니라 점점 더로 해석할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점점 더라는 말을 표현하는 방법이 비교급 and 비교급도 있지만 increasingly라는 단어로 쓸 수도 있다는 거. 독해할 때 등장할 겁니다. 미리 봅시다. 이거는 다 적었죠? 자, 5번 동현아 이건 어디가 힌트일까요? 그치, 두 배라는 말이 떠오르죠, 이번에. 두 배. 해서 두 배 더 많이 쓴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단어가 좀 눈에 띄냐면, 요 글자가 눈에 띄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그럼? 그렇죠. 이번에는 배수사, 그리고 as, 이번엔 제대로 쓸까요? 형용사 또는 부사의 무슨 급, 원급, 그리고 as, 이렇게 쓰자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 spend라는 단어 때문에요. 자, 선생님 여기다 써드릴게요. spend. 자, 주어, 그리고 spend.
spend 다음에 우리 돈이라는 걸 목적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spend가 동사인 건 알겠어. 그래서 주어, spend, 돈이라는 목적어 쓰면요. 이 뒤에다가 전치사 on을 씁니다. on을 쓰고 명사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 주어는 어디 어디에, 이 명사에 돈을 쓰다예요. 다시 한번. 주어는 어디 어디에 돈을 쓰다, 소비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주어는 어디 어디에 돈을 쓰다, 소비하다 이렇게. 자, 이 두 가지를 조합하시면 돼요. 다 적었죠? 자, 그럼 답을 불러봅시다. 동현아. Jennifer spends. Jennifer spends twice as much money as me on clothing. 그렇죠. 자, twice as much money as me. 그죠? 그래서 이 as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뭐뭐 보다 만큼이 아니고 보다 라고 해석해야겠죠. 나보다 두 배만큼이나 많은 돈입니다. 알겠죠? Twice much money니까 돈은 셀 수 없잖아요. 그래서 much 쓴 거지. 그죠? 이것도 바꿔보세요. 자, 바꿔봅시다. 바로 해볼까요? Twice는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 서인아, 해볼까? 배수사로 쓰면 돼요, 이번에. 배수사, 비교급 10으로. 그렇지, more money죠. More money than me.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On clothes. 그렇죠. 그래서 Jennifer spends twice more money than me on clothes. 이렇게요. 바꿔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풀 센텐스로 써야 됩니다. 풀 센텐스로. 그래서 Jennifer spends twice more money than me on clothes. 다 됐나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서인아. 6번은 어떤 게 더 눈에 띄죠?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이건 통째로 다 색칠하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별표 칩시다. 구조 어떻게 쓰면 될까요? 미리 적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더 플러스 비교급 주동 그리고 콤마. 똑같은 거 한 번 더 쓰겠죠? 더 플러스 비교급 주동 마무리 이렇게 하겠죠? 다 불러볼까요? 자, the higher I climbed, the colder it became 했는데, 자, 요건 적었죠? 밑에 건. 자, 구조 다시 한번 볼까요? I climbed인데, 이 climb는 일형식 동사. 그럼 얘는 뭐의 비교급이죠? 부사의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high라는 단어도 형용사 부사가 다 있어요. 부사일 때 high 뜻이 뭐였을까? 높이, 높게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이거죠. 이번에도 확인해 볼까? It became 나왔는데 became 몇 형식이죠? 이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 주어 보이죠? 이 형식 동사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의 비교급이었을까? 그러니까 보어 자리니까 누가? 그렇지, 얘는 형용사의 비교급인 거예요. 보어 자리니까요. 그래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추워졌다. 그럼 올라간 게 원인, 추워진 게 결과죠. 원인, 결과. 이해되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적었니? 요거까지는? 다음 페이지 바로 갑시다. 자, C번. 뭐 보이나? 보인다. 자, 나예야. 답 넣어서 읽어볼까요? 도쿄? 자, 지금 보면 도쿄가 베이징보다 더 덥죠? 그래서 도쿄 is hotter than Beijing. 됐죠?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해석도 되시죠? 도쿄는 베이징보다 그냥 덥다고 하면 안 돼?
도쿄는 베이징보다 더 덥다 해요. 더 덥다. 알겠지? 비교급 표시해야겠죠? 태연아, 2번 해볼까? 자, 첫 번째 거에서는 비교급 then을 썼는데 이번엔 뭘 썼죠? 이거 쓸게요, 옆에다가. 간단하게. 한 번 더. 첫 번째 거는 비교급 then을 썼는데 두 번째에서는 어떤 문법을 썼죠? as 형용사 또는 부사의 무슨 급? 원급 그리고 as. 이걸 우리 무슨 비교라고 한다? 한 번 더. 이걸 원급 비교라고 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as가 뭐뭐만큼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죠. 그죠? 뭐뭐만큼 뭐뭐하다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이징은 뭐만큼? 서울만큼? 마무리합시다. 태연아. 춥다. 춥다? 시원하다가 좋죠. 춥다보다는. 베이징은 서울만큼 시원하다. 여기서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중에 뭘 썼어요? 왜요? 그렇죠. 이제 보일 거예요. 얘가 이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보호자리겠지? 그래서 형용사의 원급을 쓴 겁니다. 보이시죠? 보호자리라서 형용사 썼구나.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자, 3번은 힌트가 좀 있죠? 어디 있지? Of the tree. 이게 뭐니? 범위. 범위가 왔다는 건 무슨 급 쓰란 얘기지? 그렇지. 여기 지금 최상급으로 우리가 써야 됐구나. 동현아, 네. 해볼까요? Tokyo is the hottest city of the three. 그래서 도쿄는 해석 of the three. 셋 중에서. 도쿄는 셋 중에서. 그렇죠. 도쿄는 셋 중에서 가장 더운 도시이다. 도쿄는 셋 중에서 가장 더운 도시이다. 뭐 가장 뜨거운 도시다도 괜찮겠지만 가장 더운 도시다가 더 좀 좋아. 적었나요? 자, 그 다음 4번 갑시다. 서인아. 자, 다음 넣어서 읽어볼까요? 자, Buddy and Coco have lived far longer than Nemo. 니모인데 원래. 자, far 왜 나왔는지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비교급 강조. 이게 비교급 강조죠. 해석은 어떻게 한다? 훨씬 더 라고 써주세요. 훨씬 더. 말로 해봅시다. 비교급 강조 뭐뭐 있었는데 태연아. 뭐뭐 있죠? Much. Much. 오케이. 다섯 가지 적었죠? 오케이. Much, still, even, far, a lot. 훨씬 더. 자, 해석해볼까, 그럼? 대원이가? 버디와 코코는? 네모보다 훨씬 더 길게일까요? 오래일까요? 여기 longer가 뭐의 비교급인지 한번 생각해볼까? 힌트는 이 have lived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현재 완료죠. 근데 live는 몇 형식이냐면 1형식 동사입니다. 현재 완료 해석할 때 과거랑 똑같이 해석한다 라고 했죠? 뭐뭐 했다. 그럼 살았다예요. 살아왔다가 아니고.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뭘까? 부사거든. 그래서 longer가 부사의 비교급인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오래. 오래. 라고 해석할 거거든. 자, 해석 다시 해볼까요? 4번. 버디와 코코는 네모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죠. 그렇죠. 해석됐죠? 5번 가볼까요? 5번 동현아 답 넣어서 해볼까?
자, 최상급 썼는데 왜 최상급 썼을까? Of the three. 그렇죠. 범위가 있거든요, 뒤에. 범위가 있으니까 최상급 썼죠. 그죠? 최상급 더 플러스 EST 모양으로 최상급을 우리가 썼습니다. 해석은요? 코코는? 코코는 셋 중에서 가장 늙은. 늙은 하면 좀 서럽잖아. 나이가 많은 애완동물이다. 가장 나이가 많은. 가장 나이가 많은 애완동물이다. 애완동물이다. 이왕이면 dog's name이니까 애완견이다 할까요? 그래서 코코는 셋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애완견이다. 가장 늙은 하면 좀 그렇다. 그치? 가장 나이가 많은으로 합시다. 늙은 것도 서러운데. 자, 그 다음 6번 나야 답 넣어서 읽어볼까요? Body. 자,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Four times 배수사. 그 다음에 as 원급 as로 쓸 수도 있고요. 그죠?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 번 더. 우리 했던 거니까. 다시 한 번.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요? 배수사, 그 다음에 as. 여러분 아시니까 이렇게 쓸게요. 원급 as인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쓸 수도 있겠다. 배수사, 비교급, then. 그쵸?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ody is four times as heavy as Nemo 해도 되고요. body is four times heavier than Nemo 해도 되죠. 해석은 같아요. 해석은 똑같아요. 나야 해석해볼까? 그러면 body는 네모보다 4배 더 크다예요? 무겁다. 무겁다. 4배 더 무겁다. 됐죠? 4번? D번? 뭐 자전거 있고 자동차 있고 지하철 모양 같은데 300km라고? 엄청 빠르네? 미나, 네. 1번. 답 넣어서 해볼까요? Bicycle. Bicycle. Bicycle is the slowest. 가장 느리죠.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 더 플러스 최상급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죠. 대상이 세 개 이상이니까 최상급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자전거가 가장 느리다. 자전거가 가장 느리다. 형용사의 최상급을 쓰기 때문에 덜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미나, 2번도 해볼까요? The car is 4 times as fast as the bicycle. 그렇죠. 자, 이번엔 배수사를 썼고요. 우리 방금 했지만 그리고 as 원급 as 가지고 일단 답을 한 거예요. 요거 말고도 우리 하나 더 있잖아요. 배수사. 그렇지. 한 번 더 해볼까? 비교급 then으로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한 번 더 써보세요. 그럼 four times. 미나 어떻게 하면 될까? four times 비교급 faster than the bicycle. 그렇죠.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four times faster than the bicycle. 해석도 할까요? 미나? 자동차는 자전거보다 4배 더 빠르다. 그렇죠. 자동차는 자전거보다 4배 더 빠르다. 자, 3번. 서인아?
해볼까요? 자, 이번엔 비교급 than을 썼죠. 해석하면요. 기차는 자동차보다 더 빠르다. 더 빠르다. 자, 4번 답을 바로 불러볼까요? The plane is 그렇죠. Three times faster than the train. 이것도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 번 더 써볼까? Three times 바로 불러보세요. As faster? Fast as the train. 그렇죠. 이렇게 써도 답은 똑같을 수 있다. 해석하면요. 비행기는 기차보다 3배 더 빠르다. 비행기는 기차보다 3배 더 빠르다. 다 적었죠? 노트 정리해 주시고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